강호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함께 축산물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단속 대상은 지역 내 축산물 가공업체와 식육포장처리업체, 축산물보관업과 판매업체 등총 106개소입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정확한 원산지 표기와 유통기한 준수, 영업자와 종업원의 준수 사항 이행 여부 등입니다. 강화군은 위반 업체를 적발할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제품을 폐기하고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이달 21일까지 진행됩니다.